우리 시험엔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막 뿜뿜하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 되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면 공부하려고 쉬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제 그 지방직 7급 올해를 마무리 짓는 뭐그 시험이 이제 끝났는데요. 감성요트 이제 참관도 하시고 제 강의 들었던 그 수험생님이 계셔가지고 연락을 해봤어요. 지방직 7급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해서, 왜냐면 그분이 이제 9급은 이제 그 필합을 하셨고 경쟁률이 높은 지자체에 필합을 하셨고 이제 7급까지 노려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뭐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생각보다는 점수가 안 나와서 좀안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내년에 다시 또 준비를 해보시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속상해하길래 뭐 제가 좀 드렸던 말씀인데, 그리고 뭐 진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합격을 하신 분은 듣지 않겠죠. 원하는 시험에 이제 최종 합격을 하신 분은 이제 조금 고배를 마시거나 그런 분들도 이제 듣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쉬라고 그랬어요. 예, 네, 쉬라.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그 수험하는 게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항상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그 시험 끝나면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불합격하면 막 그날 막 가가지고 막 책을 사고, 물론 뭐 그것도 이제 방법인데, 뭐 그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거 사람이 이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다가 이제 명언처럼 그냥 멋있게 말을 할수 있지만, 장자 자기 당사자가 진짜 수험을 해본 당사자가 진짜 수험을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수험을 해본 사람은 여기 떨어졌는데 뭐그 다음날 뭐 다시 막 공부를 한다, 뭐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에 별로 좋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당장 이제 일주일 있다 시험을 본다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험이 그래도 더구나 여기서 이제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한 지금 만 5개월 이상이 남았단 말이에요. 9까지 9급을 기준으로 해도 5개월 이상이 남은 것이고, 뭐 7급을 준비하신 얼마 전에 시험 보신 분이라면 더 오래 남고, 그래가지고 여기 쉬는 게 어떤 대세의 주장을 치지 않고요. 오히려 여기서 쉬는 게 대세에 더 좋으세요. 반드시 쉬세요.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라는 것은 이 체력과 그 운동선수랑 더 비슷해요. 연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뭐, 막 진득하게 앉아서 막 오래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잘 관리하면서 마지막에 갈수록 더큰 힘을 내는 게 중요한 공부예요, 우리 시험은. 우리 시험엔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막 뿜뿜하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 되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 예, 이게 왜안 좋냐면은, 차라리 그냥 다안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아. 겁내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힘 빠져가지고 흐지부지 하다 떨어져 버리는 거,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시험은 막판에 몰아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갈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쉬고, 나를 충분히 회복하고, 머릿속에 더러운 것들도 좀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기서 공부하라고 해도요, 책상에 앉아있지만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쉬라고 해도 쉬는데 공부가 안 돼요. 기분도 안 좋고, 막 내가 뭐 하고 있으면은 뭐 죄책감 들고, 놀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놀면 안 되지, 막 괜히 그냥 뭐 인터넷에서 뭐 공무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뭐 글이나 보고 있고, 그러면 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제대로 쉬세요. 제대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면 공부하려고 쉬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지금 운동 나가기 전에 밥 먹는다고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칼로리를 지금 그 몸에 흡수하기 위해서 칼로리를 흡수를 해야 운동을 할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머리로 노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에 지금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고요. 머리에 영양분은 별게 아닙니다. 충전이에요, 충전. 배터리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소모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깔끔하게 채워두세요. 그래가지고 요 시기에는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이게 공부라고, 더큰 그림의 공부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쉬시고, 적어도 2주는 쉬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시험 끝나고 1주가 갔는데 2주, 어쩌면 한달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쉬고, 그러고 나가지고 다시 이제 올려 나가서, 네, 여기로 가세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상형이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되기보다는 합격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돼요. 일단은 처음에 자신감 뿜뿜해서 시작해서 조금씩 페이스가 떨어져. 그러다가 시험 가면서 다시 올려서 여기서 극한의 페이스를 내고 합격하거든요. 요게 이제 보통 합격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혹시 지금 좀 이제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당장의 결과, 여러분들 뭐 대입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입도 보면은 당장에 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 그럼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그리고 막 재수를 한다, 그럼 막 친구들보다 막 굉장히 뒤처진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뭐 25, 26, 나중에 이제 30 돼서 보면은 그 시기에 뭐 1, 2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이 그 어떤
이벤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다 희석이 돼요. 거기서 1, 2년은.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것을 재수를 하더라도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게뭐 나중에는 이제 더 남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진실이니까요. 뭐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내년에 이제 원하는 시험들 다 붙기를 바라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법잘알로 쉬운 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희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먹여주는 강사 써먹...